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저는 이미 미박스 S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애플 TV 3세대 구형 제품인데 그것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애플 TV를 사용했을 때까지만 해도 에어플레이 말고는 딱히 그렇게 사용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국내 출시한 애플 TV 저는 솔직히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입할 생각도 안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에서 대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출시하고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애플 TV를 구입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한 다음에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제품을 먼저 봐야겠죠. 제품 자체는 애플 제품답게 매우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케이블을 뭐 딱히 연결할 것도 없고 리모컨 또한 매우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상처난 부분은 제가 이 리모컨으로 강아지랑 장난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네요. 뭐 그래서 애플 제품 자체를 평소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애플 TV 또한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은 제품 본체, 전원 케이블, 리모컨,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애플 TV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애플 TV에도 앱스토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발사에서 애플 TV용으로 앱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애플 TV에서 그대로 앱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이 iOS,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TV 또한 그런 유사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질감 없이 애플 TV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에어팟도 기존 애플 기기와 연결하듯이 애플 TV와도 연결이 가능했고 그냥 그대로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되면서 에어팟 두 대를 기기에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죠. 이것 또한 애플 TV에다가 에어팟 두 대를 물려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티빙을 제외한 대부분의 OTT를 이 애플 TV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앱이 모두 출시를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애플 TV용으로도 티빙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소문으로는 대충 한 상반기에 이 앱을, 티빙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애플 TV에서도 티빙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뭐 불편한 점은 딱히 느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빠릿빠릿한 그 앱 동작 그 있잖아요. 애플만의 그런 느낌? 그게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좀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BTV를 별도로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BTV가 뭐 얼마나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를 보면 뭐 BTV가 BTV 했다 이런 말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BTV를 사용하기 위해 애플 TV를 구입을 한다, 이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친구들끼리 OTT 그냥 금액 엠빵 해가지고 나눠서 가입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에어플레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어플레이 성능도 확실히 괜찮아요. 에어플레이가 뭐냐면 애플 제품들의 그 화면들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 그 화면을 미러링으로 애플 TV를 통해서 TV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러링으로 동영상을 보기에는 뭐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않지만 내가 보는 화면들을 뭐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영상 같은 거 체크를 한다던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박스 S를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애플 TV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TV와 애플 TV의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안드로이드 TV OS, 그 미박스 S에는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롬캐스트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OTT를 시청하기에 뭐 진짜 최적화된 그런 제품이나 OS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OTT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영상 시청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대한 욕심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건
애플 TV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더라고요. 애플 TV를 사용한 후로부터는 그 안드로이드 TV, 밑박스 S를 사용하는 게 뭔가 모를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일단 좀 그런 속도 차이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애플 TV가 월등하게 빨랐어요. 아, 그리고 애플 TV에서는 색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막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이폰을 활용해서 캘리브레이션으로 색상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기에 가장 좋은 색상으로 맞춰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싼 기능이 애플 TV 자체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맞추고 나면 영상을 시청할 때 전체적으로 색상이 잘 맞는다,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느낌을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TV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만족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쉬운 점은 크롬캐스트가 아닌 에어플레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OTT 막 이런 영상을 시청할 때는 크롬캐스트가 활용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그리고 작년 이제 2021년 12월 말부터 안드로이드 TV에서 티빙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드로이드 TV나 애플 TV 어떤 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티빙을 평소에 만약에 즐겨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장은 안드로이드 TV OS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걸 참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 뭐 나는 애플 쪽이 좀 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TV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티빙 빼고는 애플 TV가 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몇 달 동안 애플 TV를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애플 TV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